안녕하세요. 아파트를 찾아가서 소개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있는 예미지 트리플 에듀를 찾아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공터는 고등학교가 들어올 자리고요. 그 바로 옆에는 이음 초등학교와 이음 중학교가 있습니다. 검단 신도시에 있는 예미지 트리플 에듀는 금성 백조 주택과 금성 백조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를 따라가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서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형물도 보이고요. 아파트가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 앞쪽에는 지금 4차로입니까? 왕복 4차로가 있고 지금 이음 초등학교와 이음 중학교는 현재 학교가 개교가 됐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개교는 안 한 상태로 지금 부지만 있습니다. 그래서 곧 고등학교도 착공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그 명칭이 트리플 에듀라는 그런 명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단지 수도 상당히 넓죠. 여기가 총 1249세대 14개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이음 초등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음 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앞에는 지금 학원 차량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앞쪽에 지금 보이는 것은 검단 어울림 아파트입니다. 예미지 트리플 에듀. 밖에서 지금 안쪽을 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고요. 그래서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는 총 1249세대 1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. 20층에서 25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평형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1, 33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대형평이랑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7과 39평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평형에서 이제 그 타입은 또 약간 별도로 ABC 이런 타입이 또 나눠지긴 하지만 평형으로 볼 때는 31평형, 33평형, 37평형, 39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입주는 2022년 6월달에 입주를 했고요. 주차는 1.44대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용적률은 186%, 건폐율은 13%로 굉장히 단지가 쾌적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인천 지하철 연장되는 첫 번째 정거장인 101역으로부터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도보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현재 금액은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 그렇게 이제 국민평형 33평형이 그렇게 매도 호가가 나와 있고 여기에 그 실 거래가는 요거는 아마 그 초창기에 이제 금 매물로 그렇게 거래가 된 걸로 보이는데 2023년도 3월 달에 4억 1000에 2층이 거래가 됐고요. 그 다음에 2023년 2월에 4억 4000에 17층이 거래가 되었고 4억 3500에 12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전세는 지금 2억 8000에서 3억 2000 사이에 전세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단지를 제가 걷고 있는데요. 단지가 그 건폐율이 13% 굉장히 쾌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지에 지금 단지의 그 분수대도 멋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지금 휴게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옆에는 또 벤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그 분수대죠.
석가산 분수대, 석가산 분수대에서 올려다본 아파트의 모습입니다. 멋지죠? 네, 예미지라는 이름도 조금 예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귀여운 그런 이미지의 이름이죠. 예미지. 귀여운 이미지의 그 아파트답게 아파트 조경도 참 이쁘고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차분하면서 산책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지 설계 같습니다. 그래서 저쪽은 관리사무소도 보이고요. 네, 이쪽이 그 굉장히 그 광장,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중앙 광장 그 산책로가 굉장히 좀 시원스럽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조경도 아파트와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 그 신도시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, 자녀가 아직 어린 그런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학교를, 아이들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바로 그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군이 좋은 그런 아파트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그 나지막한 산을 지금 활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약간의 그 단차가 또 있네요.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또 그 계단 위에 있는 그런 동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정말로 살기도 편하면서 자녀를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학교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.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데려오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그 마음이 많이 쓰이고 편치가 않은데 여기는 바로 학교가 앞에 있어가지고 마음 편히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검단 어울림이나 우미딘 앞쪽, 호반서민 앞쪽에 또 상가들이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요즘은 학원 차가 그쪽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학원 끝나면 다시 태우고 와서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우리의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 시간을 또 여유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아파트 그 색채도 상당히 좀 세련되고 단지도 널찍하니 아주 뭐 단지도 그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산책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동수도 14개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으면서도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도 곳곳에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또 곳곳에 있고 정말로 걷기 좋은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뭐 모두 지상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죠. 그래서 지하에 이제 그 주차 공간도 1.4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주차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금매물이 모두 다 소진이 돼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5억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약간의 그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죠. 이게 이제 대세로 볼 때는 뭐 계속 살아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그 약간 반짝 상승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. 현재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가지고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후반에 거래되던 매물들은 모두 다 소진이 됐고 지금은 이제 5억대부터 시작되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에 있는
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파트를 같이 탐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